주말 원주 중앙시장에 천여 명에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시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슬기 기자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중국인 관광객 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주말에 펼쳐진 제1회 원주 치약 국제 걷기 대회 축제와 연계해 중국 선양과 칭다오, 상하이 등에서 관광객 천여 명을 모집했고 걷기 대회 참가에 앞서 원주 중앙시장을 찾은 것입니다.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30여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원주 중앙시장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원주 중앙시장 곳곳을 돌며 과일과 만두, 빵 등을 사고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시식 코너에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今天来到元州区中央市场感到非常的火热希望大家在这里头吃好喝好玩好 OK 원주 중앙시장 상인회는 중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준비했고 상품권 등으로 쇼핑을 하는 관광객 덕분에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네 근데 기분은 좋죠. 상품권을 가져오니까 시장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웅장하고 아주 멋지고 좋네요. 네, 앞으로 계속 오겠죠. 이제 외국인, 외국인들이 이제 또 많이 오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또 엄청 크게 되겠죠. 원주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ESTV 뉴스 김슬기입니다.